자기야, 나왔어. 문 좀 열어봐. 아니, 집에 아무도 없다 해서 왔더니 진짜 아무도 없네. 어? 뭐야? 갑자기 웬 영상통화가? 어이, 김창식이! 잘 지내냐? 어? 태양아, 갑자기 무슨 일이야? 글쎄, 내가 갑자기 왜 영상통화를 걸었을까? 뭐야? 네가 왜 내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? 미안해, 자기야. 사실 숨기고 싶었는데 태양씨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... 아니, 나도 더 이상 친구 속이기는 좀 미안해져서 말이야. 너, 내 제일 친한 친구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니들 지금 어디야? 어디냐고! 딱 보면 모르겠어? 여기 너희 집이잖아. 너 딱 거기 기다리고 있어. 이 새끼 내 집에서 내 여자친구랑 대체 뭘 하려고? 뭘 하냐니? 당연히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 중이지. 어?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 오늘 내 생일이었지. 그래서 나 몰래 우리 집에서. 난 그것도 모르고. 아, 미안. 내가 잠깐 착각했지. 물론 뭐가 서프라이즈인지는 아직 말 안 했지만 말이야. 잠깐! 뭐야 이 새끼야! 뭔 서프라이즈 파티냐고! 그야, 당연히 생명이 탄생한 날을 축복하는 파티지. 그치? 역시 내 생일 파티 말하는 거지? 아 참! 축하하는 게 어떤 생명인지는 아직 말 안 해줬었지. 야 이 미친 새끼야! 내 여자친구한테 뭔 짓을 한 거야! 우리 집 동물병원 하잖아. 네 여자친구 고양이가 새끼 낳아서 내가 받아줬거든. 얜 남자친구랑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. 아 그랬구나. 아 마침 나도 반려동물 키울까 고민하던 참인데 잘 됐다야. 물론 그 남자친구가 누군지는 아직 말 안 했지만 말이야. 얼마? 내가 남친이지 그럼 누가 남친이야? 야이씨 너 뭐야? 네가 뭔데 계속 내 여자친구 옆에서 그러는 건데? 아이 네가 남친이지. 나랑 얘랑은 그냥 결혼만 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. 아 난 또 뭐라고. 그 정도야 당연히 괜찮지. 에? 잠깐만 방금 뭐라... 오케이! 허락도 받았겠다! 그럼 끝난다! 이런